다 같이 먹어 먹어 호! 먹어 먹어 헤이! 랄랄랄랄라. 이번 주 찾은 곳은 서귀포시 서호동입니다. 따뜻한 봄 기운이 물씬, 유채꽃도 환하게 피었습니다. 아유, 먹고 싶다. 나 나 honey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. I got somebody at home. It's been a long night here. 첫 번째로 도착한 맛집은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가득한 국수집입니다. 고기국수와 비빔국수가 좀 색다르더라고요. 근데 좀 독특합니다. 근데 이 앞에 그 편육도 아니고 그 돼지 껍데기 묵! 돼지 껍데기로 묵을 만드셨대요. 와. 쫄깃쫄깃. 어장쩡쩡. 아! 야, 역시. 식감, 오! 첫 번째 메뉴, 고기국수. 한눈에도 좀 다른 비주얼이 느껴지시죠? 보통 이렇게 수육이 위에 올라와 있는데 돼지고기를 볶은 돼지고기가 위에 올라와 있어요. 뭔가 독특합니다. 그리고 우리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면도 보세요. 자색 고구마로 면을 만드셨대요. 그래서 색감도 굉장히 예뻐. 아, 맞습니다. 얄팍한 그 볶음 그 고기와 면과 같이 먹으니까 이게 또 식감도 저희가 평소에 먹었던 그 도톰한 그 수육과 먹는 맛과는 또 다른 또 재미가 또 있네요. 또. 비빔국수 역시 빠질 수 없죠. 맛은 물론 이곳만의 비법이 놀라웠는데요. 여기도 보면 원래 생고기 때 갈아서 볶은 게 아니고 고기를 다 익혀서 칼로 다 다져 놓으셨어. 얼핏 참치 캔 통조림 참치를 넣은 것 같은 느낌? 아 양념장 좋아. 아 이게 계속 입안에서 계속 씹히고 있어요. 그 참치 통조림의 그 식감인데. 맛은 돼지고기인데 새콤달콤한 이 양념장과 이 많은 야채 아삭아삭함이 합쳐지니까 야 이거 궁합이 환상입니다. 아 궁합을 잘 맞추셨네. 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. 다른 곳과의 차별화. 사장님 오 맛있어요. 나 나 honey I'm good. I can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. I got somebody at home. 서우동에서 찾은 두 번째 맛집. 먹기 전 분위기부터 저를 사로잡았답니다.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릇도 너무 예쁘고 저 이런 거 너무 여성여성 하잖아요. 너무 좋아하잖아요. 음식도 너무 맛깔나 보여요. 이곳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바로 짬뽕 파스타와 버섯 크림 리조또인데요. 어느 정도길래 그리 정평이 나 있는지 저 첫 번째 픽은 버섯 크림 리조또. 와 근데 이게 치즈가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 치즈가 아니고 뭔가 숙성된 듯한 그런 치즈 향이 있죠. 그 비법은 바로 오랜 숙성을 거친 고르곤졸라 치즈였는데요. 와 치즈가 입안에서 그냥 입 한번 닫았다 열 때마다 입안 전체에서 거미줄을 쫙쫙쫙쫙쫙쫙쫙쫙쫙 펼치는 것처럼 서로 막 땡겨줘 막 서로 이곳만의 특징이 있대요. 간을 소금을 하나도 안 넣고 치즈 거기서 나오는 염분 그리고 각 재료에서 나오는 그 재료만의 본연의 맛과 그 감칠맛으로 맛을 낸 그런 독특한 레스토랑 새로운 맛 새로운 리조또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. 아주 좋습니다. 파스타의 신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다음 메뉴는 이름하여 짬뽕 파스타. 이야, 비주얼. 역시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뚝배기다, 뚝배기. 뚝배기라, 얘.
아이고 레스토랑 아 또 우아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또 매콤해. 와 와 제가 매운 거 잘 먹는데 그런데도 매콤해. 와 이게 그 페페론치노 그 이탈리아 그 매콤한 그 고추 그거를 고추 기름을 내셨대 페페론치노 그걸로 하, 어쩐지 너무 얼큰해. 한 입 딱 들어오자마자 확악한 어우 우리나라 청양고추의 그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. 거기에 지금 각종 해산물에서 나오는 그 기분 좋은 그 육수들 와 그랑 지금 합쳐지니까 시원하고 알싸한 맛이 합쳐지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지금. 이탈리아 전통 재료와 조리법 안에서 한국인의 입맛까지 매료시키는 요리들 정말 맛있었습니다. No, no, honey, I'm good. I could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 not. I got. 서우동에서 찾은 마지막 맛집 빵집 순례에서 빠질 수 없다는 곳인데요.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빵들이 가득합니다. 들어오자마자 버터 향이 아 너무 좋아. 아기자기하고 조그만한 가게에 들어왔어요. 아 테이블도 저만한 테이블 이거 하나가 꽉 차 있어. 어이구 와우 와 썰는데도 느낌이 묵직하게 썰리는 게 제가 고기 써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. 여기는 버터도 최고급 버터, 고메 버터를 사용하고 초콜릿도 벨기에산 최고급 초콜릿을 사용한대요. 초콜릿을 씌워놓은 이 마들렌. 어우, 어우. 이 초콜릿 마들렌은 또 처음 먹어보는데요. 제가 좋아하는 마들렌. 아, 훌륭해. 아주 좋아. 저 이거 절대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닙니다. 마들렌은 물론 다양한 케이크와 크로아상 등 어느 하나 빠질 수 없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. 아, 뭔가 아, 환절기에 뭔가 감기 기운도 있고 아유, 제 가슴에 무슨 약이. 여러분, 놀라셨죠? 마카롱을 약봉지에 싸서 주시더라고요. 마카롱이 피로회복제가 돼주길 바람이겠죠? 이곳의 원래 대표 메뉴는,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마카롱, 마카롱롱. 근데 이 마카롱은 그 만드시는 분의 굉장히 그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요. 와, 굉장히 쫄깃쫄깃하네. 어떤 데는 굉장히 공격적인 단맛이 좀 이렇게 우세했다면 여기는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단맛? 이 밖에 있는 이 꼬끄, 이 밖에 있는 부분을 굉장히 쫄깃쫄깃, 뽀송뽀송 쫄깃쫄깃합니다. 자극적이지 않다. 오, 괜찮습니다. 단맛이. 이거는 굉장히 부드러운, 이건 안에는 그냥 상큼한, 부드러운 크림. 이건 천혜야. 나른한 오후, 달콤한 충전 어떠세요?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시간은 당신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. 너무 좋은 식재료! 아우, 오래간만에 최고급 버터와 최고급 초콜릿! 너무 아름다운 마카롱, 마카롱! 너무 행복했습니다! 여러분도 한 입 하시죠. 소동에서 만끽한 맛있는 시간. 여러분도 꼭 한번 채워보세요.